담배 올렸다. 그 성지순례 갔다 왔다. 사람을 놀리는 재미는 그 정도는 돼야 돼. 아이고. 혹시 여러분들도 가시다가 거기서 차를 문득 멈추고 하마하시고 하마 빈지로 삼배하시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. 그리고 우리 학인들하고 어제 이제 어디 결제인데 나오면 안 되는데 잠시 어제 한 1시간 정도 나왔다 들어갈 일이 있어서 나오는데 제가 본 걸 제일 앞에 타고 가고 학인들 뒤에 타는 데 서 돌아보니까 법무사 밑에 홍법사라는 절이 큰 불상을 세운 절이 있습니다. 스님 원력이 크셔가지고. 그래, 그걸 이제 홍법사에 큰 불상을 바깥에 세워놓으니까 출근마다 퇴근마다 우리 아기 종교가 다른 분들은 막 가슴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. 미안스럽기도 한데, 그래도 뭐, 우리 부처님이니까 행제지 뭐 우리는. 그런데도 행제 같은 부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도 부처님 형상만 있으면은 그냥 모양이라도 종이 조각이라도 그냥 나무 똥갈이라도 돌덩어리라도 부처님 형상 같은 멀리서 합장하는 것이 이 출가자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? 부처님 그렇게 거룩하게 모시는데 우리 학인들이 돌아보니까 아무도 합장을 하고 인사를 안 해. 차 타고 가면서 번쩍이 쳐다본대. 그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는 세월입니다. 어째 차 타고 가다가 불상이 비는데 합장을 안 하노? 도랑을 돌다가도 대웅전을 지나다가도 합장을 해가지고 머리 굽혀서 반배절하고 일주문을 들어서다가도 멀리 부처님 전에 저기 대웅전 멀리서는 멀리서 절하는 걸 망배라 하거든요. 바라볼 망자. 망배를 해야지. 왜 안 하나? 저문을 들어오면서 망배를 하고 이와 같이 항상 연불 부처님을 가슴에 남겨놓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돼. 항행책만 보더라도 망배를 해야 되고 뭐 이게 지금 게임에 한 마리 밝게 죽이도 대방광물 암경이 뭘 보든지 간에 두두물물에 대해서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좋죠. 부처님 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더니 오 불쌍이네 이러면 참 여기 보도 하고 저기 보도 하고 그래. 제가 이제 해인사 출가를 해가지고 큰 절에서 있다가 이제 은사 선생님 정에서 암자로 내려왔어요. 큰 절에서 하도 집 밖에 놓으니까 안문에서 스님한테 절하고 고향 가도 절하고 회우소 가도 절하고 법당 가도 절하고 이제 고마해라. 이제 고마해라. 여하튼 고마해라 할 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뭐 몸에 그냥 찐대기처럼 그렇게 붙어가지고 합장하고 그렇게 부처님을 향한 경배심이 있어야 지금 여기 하는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. 보살이 진짜 허공과 같은 세계의 신통을 나타낸 도량의 모든 부처님 처소에 다 나아갔어. 그죠? 차 타고 가다 보면 부처님 칭견한 거 아닌가? 해야죠. 하여튼 불상을 보고 또 자기 마음속에 불상을 하고 연하자상의 시 중생하시니 연꽃자리 위에서 온갖 모습을 다 놔두시나. 소동파 동생이 지었던 그 시가 간음전에 걸려가 있는 게 뭡니까? 일렵 홍련이 재해동이라 한뜰기 붉은 연꽃이 저 파란만장한 바닷가운데 솟았구나. 벽파신체의 현 신통이려다. 이 사바세계 살아가면서 다사다난하고 힘든데 이 참 푸른 파도 그냥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살이에서 신통을 놔두는구나. 흑운 같은 세계에 신통을 놔둔다 이 말이죠. 자갸보타 간자제가 간밤에 보타 낙가산에 멀리 있는 줄 알았던 간센보살이 내 지극정성으로 연불하니까 금일강부 도랑진이 지금은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구나. 흑운 같은 세계의 신통을 나타내어 도랑의 모든 부처님 초소에 다 나아가서 연꽃자리 위에서 온갖 모습을 보이시니 낯난 몸이 모든 세계에 포함하였네. 일령 보현이여 삼세하사 한 생각에 널리 삼세에 삼세를 널리 나타내사. 한 생각에 삼세를 널리 나타내사 일체 세계에 모두 다 성립하고 모든 세계 바다가 다 싹 이루어지고 부처님께서 이 방편으로 실입중이라 다 그 속에 들어가시니 차시 이것은 비로의 비로자나 부처님의 소음정이로다.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장음하시고 청정하시게 참 엄정하신 것이라. 엄이라고 하는 것은 보배스러운 것이고 저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잡대가 아예 없다는 정말 깨끗한 것은 이 정말 흑운 같은 보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흑운 같은 보배가 뭐냐?
그렇게 넓은 정신 세계를 남과 더불어서 남이 숨통 틔울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 주는 거. 근데 그래 되나? 막 쪼온다 쪼. 어디 갔든겨? 와 이런 놈인겨? 왜 반잔 투정하노? 바짝 쪼가지고 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이다. 진퇴양난.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. 제가 혹시 수업 중에 예, 뭐 벌어 삼아서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죠? 안 그러면 우리 이거 세 시간 견디기고 잘못하면 사람 죽어본다. 이게. 예? 막 이래 할까요? 세계의주, 십종의주, 이시의 보현보살이 이런 막 여러 사람 갑니다. 여러 사람과 조금 정신줄 놓고 이렇게 합시다. 예. 예.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래 합시다. 예. 여러분들이 가시는 게 아니고 제부터 죽습니다.